자, 우선은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거, 그 다음에 그 생태계 구성 요소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우선은 생태계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나뉜다. 이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이에요. 그러니까 환경과 생물로 나뉜다 이 얘기예요. 이때 환경에서 생물 쪽으로 영향을 주는 거를 우리가 작용이라고 그러고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반작용이라고 합니다. 우선은 지구가 먼저 만들어지고,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생물이 탄생됐으니까 환경이 먼저란 얘기예요. 그래서 이걸 작용, 그 다음에 생물이 환경한테 주는 거를 이제 영향 주는 거를 반작용.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뭐냐면 생물과 생물끼리의 영향을 주고받는 거를 상호작용이라고 그런다. 생물적인 요인, 비생물적 요인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 환경적인 요인들이니까 쉽게 구분이 될 거고요. 생물적 요인은 크게 세 분류로 생산자, 그렇죠? 소비자, 분해자라는 거. 여러분들 이게 사실 통합과학 있죠? 고1 때도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이고, 사실 초등학교 개념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더 발전된 게 없어요. 그냥 그거 그대로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명과학 1에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요 부분이에요. 새로 나오는 거는. 그래서 이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이 있고, 지금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. 생물과 생물 간에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건데, 그 개체군 안에서 상호작용이 있고,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같은 개체군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. 우리, 사람이면 사람들끼리 상호작용이고, 개체군 간은 사람하고 개, 개 집단, 아니면 개 집단, 고양이 집단, 이런, 다른 종끼리.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개체군 간 상호작용은 인간족과 오크족,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. 한번 봐봐요. 개체군 내는 어떻든 사람 간의 상호작용인데, 그 같은 종 안에서. 이거는 우리 반 안에서라고 생각하면 돼요. 우리 반에. 같은 반 애들끼리. 터스 있어요. 왕따 같은 거 있단 말이야. 그 다음 순위제 있지. 반 등수매기잖아. 공부 잘하고 못하고. 회장 뽑죠? 리더제입니다.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생활을 할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이게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이고, 개체군 간 상호작용은 이거는 오크족하고 인간족 싸움이죠? 그러니까 얘들 경쟁한다고. 그리고 오크족 마을이 있고, 그 다음에 인간 마을이 있죠. 그래서 분서, 나눠서 살고 있고. 이게 이제 뭐, 사실 싸운다는 개념이 있지만, 공생도 가능하고, 기생도, 어느 한쪽이 기생도 가능하고, 또 이제 서로 먹고 먹히는 피식과 포식의 관계도 일어난다.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정리하면 됩니다.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, 이게 다거든요?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요.